자, 여러분, 저 고종훈 쌤입니다. 23년 자, 기출배능 600제 안내 좀 드리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벌써 종강했습니다. 좀 독특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강을 촬영하는 사람들은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두 달 먼저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사실 이제 기출배능 600제 같은 콘텐츠는요, 거의 기출을 두 번 세 번 돌리고 나서 상당히 내공이 올라와 있을 때, 거의 모의고사 시즌 거의 갔을 때 이제 원래 기출배능 600제를 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콘텐츠인데, 항상 이제 책 출간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두 달 보통 먼저 강의를 찍죠. 사실 이 책은 이미 10월 달에 출간이 됐고요. 그 강의도 11월, 12월에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종강을 하고 나서 이제 OT 강의를 찍는 셈이에요. 왜냐?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이 문제집을 풀 때가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공시는 기출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국어나 뭐 영어 같은 과목은, 어학 과목은 솔직히 기출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사 같은 과목은요, 기출이 처음이자 그 마지막입니다. 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다 기출 재탕이에요. 100% 재탕은 아니지만 20문제 중에서 16문제, 17문제는 기존 기출 재탕입니다. 정말 창의적으로 내는 문제는 두세 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출이 정말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 아무리 초시생이라고 하더라도 기출 문제집을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풀면 어떨까요? 많이 익숙하죠. 그 다음부터는요, 학습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림 외우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제 보면 다 보이는데 뭐, 답이 외워지는데 뭐, 학습효과 적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출변형 600제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제 순수한 기출변형 문제집이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역대 온라인 동력모의고사에 다 출제를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 우리 한국사 주제가 있잖아요. 조금 이제 크게 썰면 한 120개 주제가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주제를 썰면 한 180개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 소주제마다 두 문제, 세 문제씩 이렇게 붙인 거죠. 나름 이제 최근 한 5년 동안의 국가직, 지방직 통계에 기반을 해서. 이 기출 변형은요, 아무래도 기출 문제집보다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 사실 초시생들한테는 저는 뭐 굳이 권하진 않습니다. 초시생들은 사실 이거 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기출 두 번, 세 번 보기도 버겁고, 기출 보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는 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초시생들은 그러면 벌써 국가직이에요. 근데 이제 재시생들은 또 안 그렇죠. 두 번째 공부하는 거라 뭐 기출도 초시생들처럼 세 번, 네 번 돌리는 게 아니고 한 두 번 돌리면 기출 뭐 원래 또 초시할 때도 다 했으니까 재시생들은 뭐 이런 문제집이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기출변형 600제는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또 마땅히 풀 문제가 없어서 그때 푸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판매량을 보면 1년에 만 권이 팔린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한 4천 권, 5천 권 정도 팔려요. 나가는 시즌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출변형 600제는요, 내년 국가직이나 지방직이 예년보다 조금 어렵게 나올 것에 배팅하시면 저는 뭐 의미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23년 국가직, 지방직이 엄청 어렵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기 보면 그렇게 황당한 문제 별로 없어요. 최근 3, 4년이 전부 이제 문제가 나름 이제 깔끔하고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23년도도 그렇게 뭐 아주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출변형 600제는 우리가 이제 20문제 풀다 보면 어차피 이제 변별력을 갖는 문제가 적으면 한두 문제, 많으면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잡기 위한 문제집입니다, 이게. 85점이나 90점이 목표인 분들은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집은 현재 이미 85점, 90점이 거의 확실한 분들이죠. 그분들 중에서 난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되겠다, 한국사 조금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 정말 한국사 확실히 전략과목으로 생각하고 만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저는 뭐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엄밀히 말하면 기출 엄선 800제, 기출 1200제처럼 이게 뭐 필수 콘텐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출 OX하고 이 기출변형 600제는요, 선택, 옵션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게 주로 재시생들. 한국사 내공이 어느 정도 돼요. 기출은 이미 두세 번 봤고, 기출을 더 보는 건 그림 외우기밖에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국가직, 지방직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현재 이미 85점, 90점 정도 내공은 되는데 무조건 만점 받겠다고 조금 한국사 공부에 욕심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역대 기출문제에 기반을 해서 이미 동력모의고사에 21년, 22년, 20년 다 냈던 문제들입니다. 정답률도 이미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기반으로 한국사 소주제들 맞게 한 문제나 두 문제씩 주제별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뭐 어떻게 풀어보실 거냐. 이 기출변형 600제는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강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강의가. 그래서 이제 강의는 뭐 이걸 다 들으면 좋겠지만 다 들을 필요는 굳이 없고요. 틀린 문제나 여기는 지변 해설이 조금 부족하시면 강의를 조금 들으시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강의가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지금 이미 완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300분 정도 될 거예요. 1.3배속이나 1.4배속으로 필요한 문제만 바를 옮겨가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내공 수준을 좀 애매한 수준에서 거의 극강 수준으로까지 확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부디 기출변형 600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요 가이드를 잘 명심을 하시고 컨텐츠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